대통령 후보가 되면 사람이 조금은 이상해져요. 어떻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생각하고, 대통령 후보가 될 때 생각하고, 대통령에 당선될 때 생각하고, 막상 취임하고 나서 생각이 막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초심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생각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날 보고 해달라고 그러냐 했더니, 지난번 총선을 해보니까 경제민주화, 특히 젊은 층에 대해서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박근혜도 싫고 새누리당도 싫지만 당신이 경제민주화를 한다니까 어디 그거 한번 기대해보고서 찍어주겠다고 그랬대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천을 할 테니까 자기들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수 없이 경선준비위원장이 돼가지고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할 적에도 경제민주화를 제일 앞에다 내세우고, 그 다음에 저희 대통령 저희 후보 수락연설에도 경제민주화를 제일 앞으로 내세우고.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철석같이 얘기했던 사람이 인수위원회 시절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한 자도 안 내놓고 다 지워버렸죠. 그게 이제 박근혜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서 2016년도에 내가 이제 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가게 된 거예요. 왜냐? 그때 이 새누리당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자기네들이 20년 집권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뭘 가지고 20년 집권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층이 35%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주변에 아무런 사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의석을 180석 정도는 20대 선거에서 얻을 테니. 그런데 밖에,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안철수가 나가버려가지고 당이 이제 막 쪼개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 지식인들 사이에서 뭐냐, 아, 한국도 일본처럼 보수 정권, 저 단일 정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일본의 경제 시스템을 내 스스로가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경쟁이 없으면 정치도 잘 안 되겠지. 근데 이 야당이라는 것이 제대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분열을 생각해 놓여서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 와중에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 우리 집에를 찾아와서 새벽 2시까지 3일을 날 졸라댄 거야. 그래도 내가 이 정치인들이라는 건 도대체 말만 하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야, 이게 야당이 진짜 망가져버리는 대한민국 정치에 큰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민주당을 간 거야. 아직까지 뭐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를 지향하는 정부인지를 모르겠어요.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걸 얘기를 해야지. 뭐 말만 공정과 정의에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지. 그 검찰총장에서 불과 1년 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됐었을 적에 내가 뭐를 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야당이 국회에서 목소리가 커지면은 그 정권이 성공을 못해. 그런 걸 알아야지.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출발할 때부터 야당이 이미 국회를 장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은 일단 2년 동안을 어떻게 야당하고 잘 협치를 할 건가를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도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딴 사람들 생각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지만, 네. 내가 우리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4살 때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아버지를 그리워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날 보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아버지는 외국에 공부를 하러 갔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할아버지 보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우리 아버지 시체가 실려서 가는 걸 봤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내 존경을 하는 사람이야. 아, 어떤 점에 대해서?
아니 자기가 인생을 자기 뜻대로 딱 정해놓고 사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이 사실은 일제 때 변호사 하면서도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일제 때 변호사에서 처음부터 그런 생각 가지고 했다고 그러지만 전부 다 뭐 이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뒷바라지 가지고 이제 그랬대는데. 그리고 이 해방되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우리 할아버지께서 만드시고 그 대법원장 근 10년을 하시는 동안에 그 생활을 하시는 걸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직하신 분이 아무 없어요. 별로 후회하는 일이 없어요. 후회하려면 안 하면 되는데 뭘 후회 일로. 이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후회하는 짓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정권도 똑같아요. 이대로 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대로 가. 그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